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르면 8월부터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양산할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제8대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회장에 취임한 김동명 LG 에너지 솔루션 사장은 오늘 열린 2024년 협회 이사회 총회에서 K배터리는 1000조 원의 수주 잔고를 기록하고 국가 핵심 전략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며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불확실한 대외 여건을 냉철히 분석해 압도적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초격차 기술 경쟁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LG 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에 공급되는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양산할 계획을 밝히며 국내 배터리 시장 촉진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